딥보엠. 안녕하세요. 딥보엠 핑크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욕에 다녀왔죠.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를 보기 위해서죠. 그때 직접 만져본 갤럭시 노트 10의 첫 인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러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갤럭시 노트 10 언박싱 영상입니다. 뭐 갤럭시 노트 10 긴 말 할 필요 없겠죠? 바로 까보겠습니다. 딥보엠. 우선 제가 노트 10이 아니라 노트 10 플러스 아우라 글로우를 고른 이유는 노트 10에 비해서 노트 10 플러스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해 볼 수 있고 새로 나온 색상이라서 골라봤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일반 노트 10도 구매하고 싶지만 아직 그럴 만한 여유는 부족하네요. 노트 10 플러스의 상자는 전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성품을 보면 USB Type-C로 연결되는 25W 충전기, USB C2C 케이블, AKG 이어폰, 이어폰 잭은 3.5파이가 아니라 USB Type-C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리고 작은 상자에는 USB A2C 젠더, S펜 전용 여분의 심 2개와 클립, 아 그리고 깜빡할 뻔했는데 상자의 뚜껑 부분을 보시면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S10 때도 저렇게 놔서 못 보고 지나칠 뻔했는데 이번 노트 10 때도 깜빡할 뻔했습니다. 상자에는 유심 트레이용 핀이 있고 상자 안에는 잡다한 설명서들과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는 S10 때와는 다르게 유연한 젤리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젤리 케이스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봐야겠죠. 폰 상단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으며 노트 10 플러스 모델에 한해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작은 홀이 마이크이고 가운데에 있는 타원형의 홀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상단 스피커 홀입니다. 오른쪽에는 아무런 물리키가 없이 깔끔하게 마감을 했으며 볼륨키와 전원키를 모두 왼쪽으로 몰았습니다. 10년 넘게 오른쪽에 전원 버튼을 눌려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누르게 됩니다. 금방 적응하겠죠? 기본 세팅으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종료 옵션이 아니라 빅스비가 실행이 되는데 저는 한번 누르면 잠금, 길게 누르면 종료 옵션, 두번 누르면 빅스비가 실행이 되도록 세팅을 변경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맞게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마이크 홀, USB 타입C 포트, 하단 스피커, S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삼성도 3.5파이 이어폰 포트를 없애버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우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반짝반짝한 글로우 색상의 후면 글라스 디자인이 굉장히 돋보이고 그만큼 지문도 어마어마하게 티가 잘 납니다. 이번 노트10에서는 트리플 카메라가 왼쪽 상단으로 조그만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바로 옆을 보시면 LED 후레쉬와 뎁스 비전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옮겨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지문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글로우 색상이 더 티가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면의 비율은 S10과 동일한 19.5 대 9 화면 비의 6.8인치 아몰레드 시네마틱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가장 눈에 띄는 천진반의 제3의 눈이 아니라 셀피 카메라가 상단 가운데로 옮겨졌으며 일반 노트10이나 플러스 모델이나 똑같이 한 개의 셀피 카메라만 가집니다. S10 플러스와 S10 5G 모델에서는 심도 카메라도 넣었다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S10과 노트10의 큰 차이라고 하면 화면의 모서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10의 화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노트10의 경우 조금 각진 형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면의 몰입도가 노트10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수화부의 스피커가 없는 것 같지만 최대한 얇게 해서 상단 베젤을 더 줄였습니다. 그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단부에 추가적으로 스피커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갤럭시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예쁘네요. 이번 노트10은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불편해진 점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트의 아이덴티티, 바로 S펜이죠. 갤럭시 노트10과 갤럭시 탭 S6에서 새롭게 추가가 된 손글씨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악필인데 인식률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 오타가 나는 것 빼면 거의 다 웬만해서는 인식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꺼진 화면 메모와의 연동을 기대했지만 꺼진 화면 메모는 그림으로 저장되는 형식이라 이 기능과는 연동이 되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 노트 시리즈를 쓸 때 꺼진 화면 메모를 가장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기능과 연동이 안 되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S펜이 점점 더 리모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노트9 때처럼 S펜과 노트10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서 사진 촬영 컨트롤 뿐만 아니라 자이로스코프가 내장이 되어 상하 좌우로 스크롤하는 모션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모션을 인식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인식률이 좋은 편이긴 한데 조금 더 실사용에서 어떻게 써야 유용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S펜 제스처를 할 때 굳이 S펜을 노트10에 겨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방향이든 S펜의 모션만 인식시켜주면 잘 작동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상단 스피커가 추가됨으로써 스테레오 스피커의 밸런스가 얼마나 좋아졌는가입니다. 간단하게 들어봤을 때는 S10에 비해서 노트10은 저음이 조금 약해졌지만 중고음 음역대의 해상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 밸런스도 좀 더 나아진 것 같고요. 일단 첫인상으로는 S10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이라면 뉴욕 언팩 행사에서 일반 노트10의 아우라 화이트 색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노트10 플러스만 아우라 화이트 색상을 출시했습니다. 해외판 LTE 모델로만 일반 노트10 아우라 화이트를 출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기본적인 색상 하면 떠오르는 블랙과 화이트 또는 실버는 일반 노트10과 노트10 플러스 양쪽에 모두 출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건 이번 노트10에서는 3.5파이 이어폰 포트를 빼버렸죠. 뺄만한 사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빼는 것도 사실 시간 문제였긴 하죠.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이어폰을 대체할 수 있게 3.5파이 변환잭을 같이 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국 친구한테서 좋은 것만 배우면 될 텐데 나쁜 것도 같이 배워가지고 아쉽네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노트10 플러스와 노트10의 기본적인 스펙이 궁금하시다면 뉴욕 언팩에서 촬영한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뷰편에서는 노트10 플러스의 퍼포먼스나 실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AR 두들 같은 또 다른 신기능들을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아우라 글로우 색상을 언박싱해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 기능들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작에 비해서 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 디자인이요. 뭐 좀 더 오래 사용을 해보면서 심도 있는 리뷰 영상도 만들 예정이고 뭐 중간중간에 이건 진짜 좋은 기능이다 싶은 것들은 짧게나마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거 아시죠? 이상 D4M 빈크스였습니다. 빠이!